이렇게 막 신문 기사로 그러니까. 도배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백성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백성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왕실의 핏줄인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잃고 참 안 됐다 안쓰럽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마음을 주고 응원하는 왕실의 아이콘 같은 존재로 그렇죠. 부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왕실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약간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이 3.1운동의 어떤 그 기폭제가 고종의 죽음이었다면 그렇다면 덕혜 행보도 뭔가 나중에 또 다른 구심점으로 그렇죠.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네. 내심 약간 이렇게 경계하게 되지 않을까. 바로 이제 영친왕을 10대 초반의 영친왕을 일본으로 이제 끌고 갔죠. 바로 그랬던 것처럼 1925년 14살 된 덕혜 옹주를 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제 뭐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아니, 진짜 뭐 호를 단신 경주 입장에서도 이미 그 3.1 운동이 일어난 원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아버지를 일본이 죽였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그러니까.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일본에 가게 되니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그 기차에 탈 때 그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밤새 온 거죠. 온 거지 어떻게 네, 엄마가 또 떨어지니까 밤새 온 거죠. 그 소녀 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 눈빛이 뭔가 공포에 절어 있는 네. 그런 눈빛 아닙니까? 네네. 불안한 눈빛.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보온병을 늘 가지고 다녔는데 그 동급생들이 물었대요. 네. 아니 보온병을 굳이 가지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독살당할지 모르니까 뭐 아이들이 뭐 들은 얘기라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는 설을 이걸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당연히 일제가 나의 아버지도 죽였으니 나도 죽일지 몰라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지. 저 나이면 한참 발랄해야 할 텐데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진짜 낯선 땅에서 이렇게 보온병을 여러 개를 들고 누가 날 죽일지 몰라서 난 뇌물은 내가 지켜서 이렇게 마셔야 돼 혼자서 정말 슬프네요. 선상가상으로 이제 일본에 간 지 1년 만에 순종이 또 이제 승하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또 자신의 어머니 양귀인도 또 유방암으로 또 죽게 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저는 그때 그 덕혜 옹주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일본이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해요. 왜요? 그것도 왜? 그러니까 일단 덕혜 옹주는 호주에 올랐으니까 일본 황실에 속했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황실에 속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낮은 양귀인이 지금 낮으니까 신분이 낮으니까 거기 그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막은 건데 어이가 없네. 거의 진짜 어렵네. 일본판 예성 논쟁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주세요. 그 가졌을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압박감이라고 했을 거 엄청나게 크겠다라는 걸 아버지 고종이 이제 덕혜옹주의 그 입적 황실 입적을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굴레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종이 그렇게 멀리까지 보진 못했겠죠. 어찌됐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자기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기록을 정말 남길 수 없다.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종은 이미 영친왕을 일본에 빼앗긴 전력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 그리고 그동안 일본한테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덕혜옹주를 황실에 입적시켜가지고 이런 비극을 잉태하냐 이런 뜻이에요. 덕혜옹주 정말 아꼈다고 한다면 황실에 입적시키기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마땅했다. 고종은 사실 자신의 측근이었던 어떤 시종에게 덕혜의 배필을 한번 찾아보라고 넌지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고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도 역시 일제가 알아챘겠죠. 간파하고는 그렇죠. 바로 그 시종을 덕숭에서 내쫓죠. 그래서 고종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고종 황제도 이제 영친왕의 사례에서도 결국 그 일본인하고 혼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만으로 어떻게 한번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또 일제가 손수를 친 거죠. 고종의 심중이 참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호족에 오르지 않고 그냥 선녀로 살게 했으면 뭐 평민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의 고명딸인데 뭔가 대접을 받고 평생 행복했으면 그렇죠. 하는 뭐 또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KBS